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시간은 우리 들은 말씀,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맞아요.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재료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맞아요 플레이, 맞아요 종이 플레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 잘 좋아하는 크레용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공과 공부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크레용을 빼볼게요. 와, 크레용 많다. 그래서 우리 크레용을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에다 주셨다고 했어요? 모세한테. 맞아요. 돌판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크레용 색깔 중에 한번 이 색깔 있는 친구도 있으면은 한번 찾아볼래요? 실버 색깔인데 이게 돌 색깔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로 전도사님이 한번 돌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돌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돌을 한번 그려볼게요. 맞아요. 친구들 잘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 색칠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색칠 한번 이 안을 잘 해봐봐요. 전도사님도 색칠할게요. 슥슥슥슥슥슥. 친구들 색칠 잘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여기다가 색칠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 끝났어요. 여기도 하나 더 색칠해볼게요. 친구들도 천천히 해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케이. 우리는 다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십계명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라고 했어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밑에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그래서 색깔 두 개를 다른 걸 하고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친구들 하나님이라고 써볼까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 이거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 쓸 거예요. 하트를 한번 그려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기 색칠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십계명이 1, 2, 3, 4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하나님 누구예요? 이웃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십계명.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친구 사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친구 써볼게요.
친구. 그리고 하트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친구들 또 엄마 아빠 사랑하고,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십계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하는 주가 될게요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빠이.